저희 오늘 MBN 청민도서 팀에서 나왔는데요. 아. 여기서 정은이 씨 뵈러 왔는데 혹시 어디 계세요? 아, 정은이 님이요? 서쪽에 계세요. 평소보다 쉽게 주인공을 찾은 제작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다가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청민도서 팀에서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멈출 수 없는 그녀의 열정에 말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제작진. 알람음이 들리자 옆으로 이동. 또 이동. 기구와 동작을 바꿔가며 쉴 틈 없이 운동에 매진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지금 이게 시간을 반복적으로 끊어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고 있다는 운동은 바로 순환 운동.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다양한 운동 기구를 체험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동법이다. 하시면은 숨 안 차세요? 지금 이거 운동하는 거 숨 안 차요. 예전에 제가 부정맥 있었을 적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숨 찬지 모르고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과 반전 식재료를 통해 심혈관 건강을 회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은이 씨. 높은 혈압과 심장 부정맥 때문에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격렬한 동작도 무리 없이 해내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 심장 건강을 지켜준 반전 식재료가 있거든요. 심장 부정맥을 진단받았던 그녀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함께 집으로 향했다. 차 타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 놀이기구 이렇게 심장 쿵 떨어지는 것 같이 그걸 좀 자주 느꼈었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그다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가슴 통증.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병원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병원 간 거예요. 그때 심장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던 심장 부정맥 진단. 부정맥이란 혈관 내 쌓인 염증으로 인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움직임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일단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걷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산도 맘대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전엔 잘 부었었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누른 자리 잘 안 올라오고 급격히 이제 심장 쪼임 증세랑 통증이랑 그런 것들이 좀 더 확 올라왔죠. 우리의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건강한 정상에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부정맥 환자의 경우 맥박수가 건너뛰거나 너무 빨라지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되고 일상 속 평범했던 모든 행동들이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병원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젊은 나이에는 잘 없고 5, 60대 이렇대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은 병이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인공 박동기까지 넣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꾸준한 관리로 현재는 부정맥 증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하며 심혈관 건강을 되찾은 정은이 씨. 그렇다면 이제 그녀의 부정맥을 잡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준 반전 식재료를 알아볼 차례. 밥상 위에 그 비결이 있을까? 노란색 반찬은 처음 보는 거라서 저 노란색은 뭐예요? 이거요? 이거 제가 자주 즐겨 해먹는 간만 살짝 해서 생채로 묵혀 먹는 건데요. 맛 한번 보시겠어요? 네. 처음 보는 생소한 이 반찬이 반전 식재료로 만든 것일까? 여기서 참외 맛이 나는데요? 이거 참외 껍질인데요. 저는 참외 껍질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생채로 무쳐 먹거든요. 참외 속살은 과일로 즐기고 보통 버리는 껍질은 반찬으로 활용한다는 정은이 씨. 심지어 참외는 과육보다 껍질에 플라보노이드가 약 29배 풍부하다고 한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참외 껍질 생채 만드는 법을 직접 보여준다는데 참외는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뿌려 양손으로 박박 문지른 후 5분 정도 물에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씻어 세척을 마무리한다. 도톰하게 벗겨준 참외 껍질은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썰어주고 소금과 식초, 매실청 한 큰술씩 넣고 살살 버무려주기만 하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반전 활용법 참외 껍질 생채 완성. 그러면 이 참외 껍질로 좀 심혈관 건강 관리 하신 거예요? 네, 참외도 맛있고 철마다 챙겨 먹긴 하지만은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겨 먹는 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네. 뭐예요? 씨앗이요. 씨앗이요? 네. 무슨 씨앗이요? 보여드릴까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는 씨앗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오일입니다. 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농도가 진해 보이는 의문의 액체가 오일이다? 해바라기 씨 오일, 포도 씨 오일, 고추 씨 오일처럼 어떤 씨앗으로 만든 오일인 것일까? 이게 호박 씨 오일입니다. 제가 부정맥 진단 받고 나서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거 뭐가 없나. 우리가 지방을 오일 같은 걸 아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오일 이렇게 찾아보다가 색도 진하고 향도 진하고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호박씨 오일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서 먹고 있어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반전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호박씨 오일. 호박씨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 덕분에 전 세계인들이 약 7천 년 전부터 즐겨 먹어온 씨앗이자 타임즈에서 선정한 진가를 알아야 할 11가지 식품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건강식재료. 작은 호박씨 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레시틴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아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호박씨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때문에 부정맥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올레산, 염증 생성을 억제하는 셀레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한 한 줌의 건강, 호박씨. 호박씨를 볶거나 말려서 먹어도 좋지만 오일로 짜 먹으면 호박씨 안에 농축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을 섭취해도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호박씨 오일에는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종의 페놀 화합물, 토코페롤 6종 역시 들어있습니다. 호박씨 오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선 평균 2.5kg의 호박씨가 필요한데 이는 호박 약 35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한다. 실제 호박씨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우수한 식물성 오일로 혈관질환 예방 능력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약 1년간 호박씨 오일을 꾸준히 챙겨 먹으며 부정맥 재발 없이 심혈관 건강을 챙겼다는 그녀. 이거 스트리아 호박으로 만든 그 호박씨 오일인데요.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부정맥 증상도 많이 사라지고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나트륨 배출과 붓기 완화를 돕는 칼륨이 풍부한 호박씨 오일. 실제 식단에 칼륨을 보충해주면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붓기를 완화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호박의 여러 품종 중 오스트리아, 스트리아 지역의 호박에서 추출한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스트리아 호박으로 만든 오일은 오스트리아 대표 특산품으로 향후의 오일이라 불렸다고 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호박씨 오일을 일반 식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약국에서 판매할 것을 명령할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스트리아 호박씨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박씨와 달리 외피가 없고 짙은 녹색인 것이 특징. 그렇기 때문에 호박씨 오일 역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시트리아 호박으로 만든 호박씨 오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24종의 피토스테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칼륨과 피토스테롤은 식단으로 꾸준히 활용했을 때 체내 나트륨이 함량이 높아져 생기는 붓기를 완화하거나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피토스테롤을 풍부하게 품고 있는 호박씨 오일. 실제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선 피토스테롤이 함유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호박씨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호박씨 오일이 귀한 거니까요. 팍팍 먹을 수는 없고요. 샐러드나 어떤 요리 드레싱으로 얹어서 먹기도 해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식재료가 있거든요. 식재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심혈관 건강을 지켜준 호박씨 오일과 잘 어울린다는 짝꿍 식재료. 요거트예요. 바로 호박씨 오일과 잘 어울린다는 요구르트. 좋아하는 과일과 식감을 더해줄 견과류. 플레인 요구르트 위에 올려준 후 마지막으로 호박씨 오일을 한 스푼 뿌려주면 운동 후 출출함을 달래주는 호박씨 오일 건강 요구르트가 완성된다. 이번엔 호박씨 오일로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바로 이 두부예요. 두부요? 네. 두부는 반찬으로 자주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부랑 호박씨 오일이랑 같이 섞이면 고소함이 배가 되니까요. 두부 샐러드나 부침 같은 거 할 적에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름보다는 호박씨 오일로 대체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용법은 바로 호박씨 오일 양념 두부. 두부를 씻어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친 후 썰어준다. 그런 다음 다진 파, 간장 한 큰술, 호박씨 오일을 넣고 섞은 양념장을 두부 위에 뿌려주면 완성.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호박씨 오일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즐겨 먹고 있는 별미라고 한다. 알레르기 등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하며, 호박씨 오일은 하루 15ml, 약 2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